교회가 조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你好，那个我是来自韩国的陶艺家曹在普。 우리 다일 교수님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를 하는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那个和戴老师几个免费过来今天过来这边能够跟你们见面讲课。 잠깐 예, 중국미술학원의 도예 시설을 이렇게 돌아보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오늘 자리는 똑같은 이렇게 소통의 자리로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转了一下那个你们这个陶艺学院的一些设备，今天这个时间是应该是跟你们那个放开的放得开这个沟通的时间。 그리고 또 여기서 한국에서 유학원 우리 찬미나 연진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而且那个今天碰到那个来自韩国的李昌美那个。 非常高兴。 자, 오늘 이야기에는 어떤 것을 제목으로 했냐면은 꽃이 피는 결합은 생성 연구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今天我讲的题目是开花的开花纹生成研究。 네, 이 결합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던 이게 페인팅이 아니고 유약에서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那个我是这个翻译的有些词汇，所以不懂，理解一下啊。那个开花纹是不是刻画的？那个一些我们说那个窑变本的时候，那个釉窑的那个变化，烧成以后出来的这种纹样。啊，여기 이 결합문이라는 문양이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고 특히 제가 그 정조에서 전시했는데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这是开那个关于这个开花纹是日本陶艺界也非常有兴趣，还有上次我去过郑州，那个做过这个展示会，那个时候郑州的陶艺家也非常有兴趣。 예, 특히 그 균요 요요에 있는 그 대사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도자기 유약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아주 높으신 수준인데 이 작품의 이 유약에 대해서 이렇게 기법에 대해서 물어봐 저한테 물었습니다. 当时那个在郑州的时候，那个钧窑和那个炉窑的那个大师们过来，他们对这个釉药还有烧成这关系非常精通。 但是他们也是对这个我的开花纹非常有兴趣，然后交流的不少。 근데 오늘 이런 기법을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오픈합니다. 其实今天这个我专门讲这个关于开花纹是第一次，今天就是第一次给你们公开。 자. 지금 이 자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 다화는 이게 다화는 제가 그 한국에서는 특히 일본 임진왜란 때부터 이어져 가지고 전승을 되어 온 그 다화는 그 한국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릇입니다. 예, 전통과 전승이 어우러진 고정관념에서 다왕이 색감이 일률적이라는 타인들의 욕구가 생기고 화려하고 새로운 디자인 다도구를 소장하려는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네,那个是这个那看这个那个画面啊，画面上面他是讲的是画面的内容。他刚开始这个烧这个陶瓷的时候，他也跟其他陶艺家一样的那个。 主要是着重于继承那个，我们是那个壬辰卧卵，大概1992年那个发生年。
就是那个日本人侵略的这个七年时间的大的这个战争，这个战争有韩国的很多文化，特别是陶艺都衰落了。然后那个以前的茶碗，那个很多韩国陶艺家这个奴隶，这个基层，这个茶碗，他也一样。근데 우리 그 다완이 변화성이 참 부족했어요.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 도예가들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교화문을 연구하게 되고 유약을 발라서 초벌구이 책을 두 번 부를 때는데 다양하게 몇 번 다중소성으로 해서 이걸 창조적인 방법으로 화장토와 유약 시효기법을 실험하게 됐습니다. 他是然后他专心努力这个继承这个人称鄂鸾之前的这个韩国传统茶碗，然后后来那个他努力当中发现那个很多茶人并不喜欢以前的那个传统茶碗，他们要求那个更现代的这种那个审美观结合的一种新鲜的这种茶碗，他就意识到这个问题以后，他就开始那个收集。 资料和那个研究自己一直实践这个烧成啊，那个还有要又要跟那个烧成的关系啊，他自己一直研究，然后终于那个发现这个开花纹，还有那个实践这个烧出来这个作品。 지금 앞에 있는 이 작품이 일본의 일본 국보 우리 한국 작품인데 국보 26호로 지정된 조선 다완입니다. 这个是跟这个左边最下面的这个是本来是朝鲜时那个韩国朝鲜时期的一个碗，但现在的那个日本的国宝26号，日本人最喜欢的茶碗。日本의 정신적인 지주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日本人就说这是日本这个审美的这个茶道这个审美的一种标志性的这个作品。 이렇게 이 완에 대한 것이 원래 이제 중국에서 있었고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일본으로 전해왔습니다. 저종 차완시 원래는 이게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해왔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작업장에 왔는데 완에 대한 상영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刚才那个我那个到你们的这个 那边研究室那边看到这个很多茶碗，做新的这种。이 완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생활 그릇이 아니고 문화의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他觉得是为什么这个碗是这么重要？因为碗是不仅仅是那个饭碗或者什么那个盛什么东西的这个，但是也是碗里面是内涵，就是一种。 민주文化的一种价值观。 그런데 그 완을 만들어 본 사람의 말에 가면은 가장 어려운 게 완이다. 也是很多陶艺家说那个碗是看起来很简单，但是做出来是最难的也是碗。 조금만 벌어지면은 재미가 없고 조금만 어물어지면은 향취가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那个做型就是稍微，不知道这个不是稍微那个。 자, 이런 작업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저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저는 작품이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작품의 느낌이 어떠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他想问那个你们看这个开花这个茶碗感觉怎么样？ 혹시 느낌을 이야기를 那个有没有人想说这个느낌이 이렇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你们觉得怎么样？这个茶碗一看就是这感觉怎么样？啊，好看吗？好看，也不能。啊，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 강의로 왔는데. 아 이거 재미가 완전히 안 예쁘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나 니가 너무 好看就是 대단히 감사해. 자
여기에 상인이 여섯 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는 세 점은 진짜 꽃이고 세 점은 개화분 작품이에요. 就是这边有那个六张图片，图片当中那个三张是真的真花，那三张是他自己烧出来的。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네, 꽃은 다 아시겠죠? 네. 这是六张那个什么花知道吗？ 三个三张樱花。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차꽃이에요, 차꽃. 这个最下面的是茶花。 차화. 이거 내가 만든 완에서 개화분이에요. 지금 완 차완상에 开的 这个 차화. 비슷해요? 差不多吗? 谢谢. 자, 이거는 꽃이고. 那个第二个是小菊花. 이건 菊花的一种. 내가 만든 개화분이에요. 但是他自己烧出来的开花，开那个菊花纹。 괜찮아요. 여기에 이 꽃하고 여기 진사유. 这边是这左边的上面的是那个陈沙釉。陈沙。陈沙釉。陈沙釉。 자, 그러면 여기서 세 점은 꽃, 진짜 꽃이고 세 점은 유약에서 나오는 작품입니다. 这是那个三张是真花，然后三张是从釉药的变化来那个看出来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이게 개화분이라고 느껴도 괜찮습니까? 你们觉得这个可以承认开花纹吗？ 可以。 아, 谢谢, 谢谢. 여러분한테 제가 여기서 이야기 중에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도장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특히 한국의 강진 청장. 특히 한국의 강진 청자. 절강성의 용천과 이쪽 지역의 청장. 浙江省的那个龙泉和瑞阳的这个青瓷，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저는 봤어요. 有非常密切的关系。 그 다음에 제가 자계를 갔어요. 但是上次去过这个慈溪， 浙江慈溪。 자계의 박물관에 갔는데, 자주에 대한 작품이 보였어요. 那个慈溪那边参观一下一个博物馆，青瓷博物馆。 然后那边他依然看到这个瓷州窑的作品。 자주요는 화장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瓷州窑是主要是用这个化妆土技法来烧出来的。 그런데 저는 한국에 분청사기가 있습니다. 但是那个韩国也有，我们说那个焚青瓷器，炸焚青砂器。 분청사기가 아시나요? 焚青砂器听过吗？ 한국에는 분청사기가 아주 유명한 분청사기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국에有一些那个非常著名的焚青砂器作品。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자주요에서 나오는 한양도 기법이 한국의 조선에 있는 분청사기로 넘어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他说那个认为这个韩国的那个焚青砂器是他现在一直研究是不是从那个磁州窑过来，或者跟磁州窑的技法非常密切的关系。 그래서 특히 절강성과 한국의 도자기는 정말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所以这他在那个发现这个浙江省和韩国的陶瓷是非常密切的关系。 거기에 저는 그 화양토 기법을 그대로 끝낸 것이 아니고 21세기의 개화문으로 그걸 제가 바꿔봅니다. 但是那个意识到这个化妆的技法，然后按照现代的他的现代的想法啊，然后造出来的就是开花纹。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 화양 이 화양토 기법의 기본은
불정사제지만은 더 멀리 보면은 자주요에서 나오는 화장도 기법에서 등기가 된 겁니다. 네, 他是所以他自己认为自己的开花纹这个技法是应该是首先是韩国朝鲜时期的这个焚青香器，然后再远一点应该是从那个磁州窑过来的。 이게 자주요에서 나오는 작품 아시죠? 这个图片就是那个来自池州窑的作品。 자주요에서 나오는 것은 특히 백화장도 기법인데 특히 우리 조선에 있는 불정사학의 기법하고 비슷한 게 서민적이고 상당히 그 민요적인 것이다. 池州窑是 主要是那个用白色的这个化妆图来做的作品最多，然后那个主要是那个民窑的，池州窑是应该是民窑吧，民窑的。 특히 이제 이 화장품은 자기의 태토에 그 장, 그 이렇게 거치는 것을 예, 단점을 없애기 위한 방법 문양이다. 화장품是应该是那个是打扮嘛，打扮是应该是掩盖皮肤的缺点一样。那个化妆的技法是主要是掩盖这个台土表面上的这个一些粗糙的那个缺点。 이게 중국 송나라 시대에 들어와 고려 시대에 이르러 생겨난 그릇이나 항아리 표면을 문양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백토물과 황토물로 태토 위에 분장하여 그림을 그리고 청자를 생산하는데 보자기에 상용된 중요한 방법입니다. 他这不讲了，讲的是第二段的内容。두번째네두번째네 오, 그랬어요? 오케이. 똑같다. 오케이. 오케이. 특히 11세기에서 12세기 화장품을 바른 후에 에, 더 쉬워서 화장도를 바르고 그림을 그리는 듯 드러나게 하는 기법과 문양을 조각도로 파내는 제작 기법도 있어가지고 분점사기의 조합 분점 기법과 같다. 다소 내게 띠산반을 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분점사기 제작, 우리 한국의 분점사기 제작 기법입니다. 这是韩国焚青煞器的这个制造流程，좀 자주에서 나오는 그 기법과 하지 않습니까? 这个是不是那跟那个磁州窑技法相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기법으로 제가 그 넘어가겠습니다. 就重新开始那个介绍自己那个曹老师自己独创的这种技法。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관键是今天讲的核心内容是现在开始。 저는 다혜 교수님의 작품을 봤어요. 他经常看那个看到这个戴老师的作品。 상당히 창신적이고 조형이 아주 상당히 강했습니다. 非常他自己觉得非常有创新，还有造型美特别强。 거기까지 작품이 나올까지는 많은 자기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他是他知道那个曹老师知道那个戴老师的作品能达到这个境界，中间多么费时间多么努力，他这会知道的。 저는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他觉得这个一种这个启发点非常重要。 이렇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내가 做好那个好好做出来的很重要。 아이디어. 但是还是想法和一种创新点是更重要。 저는 지금까지 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냐면은 특히 한국에 있는 작품들도 너무 전승적인 기법으로만 계속 저렇게 해왔습니다. 他是主要是这个研究开花纹的时候，那个原因是他也在韩国国内经常看到，主要是很多陶艺家就着重于就是传承。 그런데 너무 전승에만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옛날 것만 그렇게 존중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他后来发现那个大家都要着重于努力奋斗传承那个。 传统潮玩，他觉得大家都这样，他觉得为什么这样，能不能那个新的这种形式做出来？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작품을 똑같은 작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他是一直想那个开发新的创新的这作品，所以他前面一直他自己的作品没有做一样的，一直做不一样的。 그래서 우연히 저는 제 작업장 앞에 물이 고여 있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那他后来那个他自己那个工作室前面有一个小河流。 그런데 한 일주일이 건조되니까 이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那河流那个底面啊，那个底面一个星期干燥，那个干旱，一个星期以后发现这种裂开的这种。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셨죠? 여러분看到了看过吧这种那个不是土地这个干旱了以后的这种 저는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화장토라는 것을 태토하고 화장토 관계를 생각해봤습니다. 然后他就突然那个想到，看到这个裂开的这个土壤以后，他自己突然想到，这个是台土跟那个右摇的关系， 화장토와 화장토의 관계. 자, 화장토라는 것은 태토를 부드럽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화장토是应该是为了显示那个台面的这种温柔的这种柔软的这种感觉。 만약에 이게 화장토라고 볼 경우에, 如果这个裂开裂出来的这个是화장토的话, 이게 이걸 태토로 생각했어요. 那这里面是台土. 그런데 바로 이 과정은 건조 과정에 然后这种出现就是裂开的，就现象是应该是干燥的问题。 그래서 이게 오므라들면서 전체 이중 효과가 난 것을 봤습니다. 然后这种干燥以后，这种那个卷起来了，卷起来以后，他觉得啊，这种效果非常好看。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他就想到这个以后，他就努力实践。 자,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른쪽으로. 这个是左边是应该是土壤，右边的是那个茶碗。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작이에요. 这是它是那个结果来说，这是失败的作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패작으로 생각하죠. 你们觉得这是不是失败的作品？ 일반적인 것은 이건 작품 이룰 수 없어요. 你一般的作品都不可能这样的。 그러나 저는 그 실패의 기본에 대해서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那他觉得是这个是虽然是一般常识来说失败的作品，但是他这是失败的吗？ 再进一步思考。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유약에 대한 불은 초벌구이, 재벌구이 두 번이에요. 一般那个我们那个烧那个陶瓷的时候，一般常识是初烧，还有那个再烧。 양次. 저는 그 두 번에 대한 생각을 벗어납니다. 他是放弃这两次烧成的这种观念.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게 예, 실패작이지만은 다시 유약을 발라서 소생을 합니다. 他是这个作品是本来是失败的作品，但是他把这个作品上加上再涂窑再烧成。 이 점포는 한국에서 유명한 하동에서 나오는 하동 점포입니다. 这是泥土是韩国最著名的一个河东粘土。 이건 제가 작업을 한 순간의 과정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준 겁니다. 我给你们看一下这个我的工作的流程。 제가 한 가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但是自己想表扬自己啊。 저는 여러분보다 작업량이 더 많습니다. 他的工作量是比你们肯定更大。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품 아까 저 학생들도 봤는데 작품은 여러 학생들이 한 작품 열 작품을 하지 열 작품을 다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他那个一般认为那个做做型十个作品，那是因为烧出来那个十个作品是最完美的。 그러면은 작품이 변화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那如果这样的十个烧十个出来呢，他觉得变化肯定不大。 제가 여러분한테 내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他自己的思路是怎么样？我给你们介绍一下。 제 기본에 가장 깔려 있는 것은 실패입니다.
他说基本思路是失败。 실패가 아이디어입니다. 失败就是一种新的想法的起发点。 실패를 깬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안 나왔지 고민을 해봅니다. 失败的作品一个作品失败了出来了以后他就一直思考这种失败。 저는 고민을 무척 많이 합니다. 他是基本上经常思考。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다 같은 동감의 공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因为他为什么经常那个他今天提到这个问题呢？因为你们也是逃逸做逃逸的，他也是逃逸的。 그래서 同行的。 정상적인 유형의 데이터는 저는 거부합니다. 所以他说那个同样的这个正常的这种诱饵或者这个那个激发的心事，他是不想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로소 유약에 유약을 바르는데 이렇게 유약을 주약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유약을 모르고 한 가지를 두 번 더 넣은 적이 있습니다. 他说那个有一天那个涂药的时候涂了一次后来没想到又再倒进去那个两个又药 그런데 와 이게 실패로 나왔는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那后来烧出来就是肯定跟其他的不一样，他就是，哦，就为什么这样出来？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아 유약은 정확한 데이터만 나온 게 아니고 조금 실수를 해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然后他那个当中发现这个釉药是，我们一般这个涂釉药的时候，那个按照自己的想法来涂，自己的定量嘛，有定量嘛。然后后来那个他搞错了，搞错了，然后涂了更多。 但是烧出来也可以烧出来好看的作品，他就意识到这个问题。자 여러분 6시라고 하면 6시 5분 전도 있고 6시 그 6시라는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6시라는 것도 뭐 그 6시 5분 전 뭐 5분 후도 6시잖아요. 일반人在我们经常说那个六点，一般是六点，六点是当了那个六点准时。 但是五分前、五分后，有可能就是六点。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분명히 근황성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但是那个六点说那个里面的时候，那个五分钟前、五分钟后，我们人家说六点就差不多嘛，里面有变化的空间。제 작업장입니다. 这是他的工作室。 이렇게 성형을 하고 这样做型。 네,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它是一般那个基本的手工来做型。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작품이 다 성공하냐고 생각이 났어요.它是基本上那个它做十个不可能十个都烧出来。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서안에 가면은 서안에 그 우리 진시황에 나오는 명병들이 있습니다. 톱으로 된 거. 那个我们去西安，西安有那兵马俑。 병마용. 저는 이 병마용 하나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저 병마용, 이거 병마용. 이놈들이 잘 들어가가지고 정말 우연히 하나가 잘 나온다 하면 정말 왕이 이게 장군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지스가 저 병마용 쏴出来 이거 好看的就差不多了，但是这么想的。 이중식 이중으로 유약을 겹쳐서 유약을 바른다. 这是两种施釉。 이중시유. 저는 이런 이중시유를 합니다. 他是那个基本上这个做两重施釉。이 작품은 특히 자주요 박물관에서 슬라이드 그 강의를 학술대회를 할 때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那个是那个人是他是在漳州那个学术大会的时候他自己拍摄来的这个周窑的。 여러분들 선조들이 이런 식으로 덤벙 이렇게 유약을 발랐습니다. 这个是应该是那个韩国是덤벙，不知道中文是普通吗？有没有？덤벙，哎，这样，这个是精油，精油，精油，精油。 바로 저는 그 기법을 같이 응용을 해서 제작합니다. 然后这个应用这个精油的这个技法来那个做作品。因为韩国是藤崩，是这种这样有藤崩，有声音藤崩，这是藤崩技法。
이건 제 가마 제 작업. 这是烧成的这个窑。 저는 초벌구이를 이렇게 각자 쌓았는데它是那个初烧是这样那个叠叠基本上叠着烧初烧初烧초벌구이초烧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는데 저는 그 유약을 3번 4번 발라가지고 불을 냅니다. 等于说那个涂药是它是一般涂3-4次 자, 그 과정에서 이러한 꽃이 핍니다. 然后那个烧出来的结果这样开花。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这个点呢，他要讲一个非常重要的内容。 화장토하고 유약 가지고는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那个只看这个化妆土跟釉药的话，不会出现这种效果。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화장토하고 유약 사이에 중요한 중간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它发生那个化妆土跟那个釉药中间还需要一个其他的。 그래서 화장토하고 유약 가운데 중간 정도의 성분을 다시 화장토를 만듭니다. 所以那个它化妆土跟釉药中间在那个 做一种那个再做一个一层化妆土。 그 이유가 건조하면서 오므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为什么这个作用是中间的这个一层化妆土是什么作用呢？就是干燥的时候晒那个卷起来的这种效果。 오늘 여기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아, 각자 자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새로운 기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 他上说的今天想说的是你们自己按照自己的创新性的想法来那个实践，可以做出来，可以做出来更那个好看的作品。 2004년 작품부터 해년마다 2018년까지 있는 작품을. 这是最上面的04年的，然后最右边最下面的就是18年的。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 꽃이 피어지는 느낌이 여러 가지가 표현되는데 이렇게 커다란 것도 피고 아주 잘게 매화 같은 것도 피는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看到这个开花这个花朵的大小有的大有的小。 저는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거의 5천 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他那个自己做这个Facebook，Facebook中国是，他的粉丝有5000多。 그런데 해외 작가들이 거의 반 2500명입니다. 那个但是国外的作家粉丝将近1500个。 지금 말마다 5000个粉丝大约1500个是。 한 점씩 새로운 작품을 저는 올립니다. 他是一天一个作品上载。 그래서 저는 지금 세계적인 작가들하고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所以现在那个他是跟那个很多其他国家的作家沟通交流。 자, 이제 이걸 트리밍했습니다. 사진을 그러니까 작품을 조금 이렇게 클로즈업.那像是那个作品那个表面上的那个纹样叫클로즈업，放大一下。 이 유약에서 이렇게 핀 겁니다. 这是那个茶碗的表面上开花的。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유약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还是也重要的一个点是这个釉药不会那么怎么说呢固定的1250度나1260度에 한 5분 사이에 이 작품이 유지됩니다. 就是那个烧成的时候，烧成温度大概1250度到1260度之间，大概5分钟时间。 出现这个效果， 나머지 그 온도가 지나버리면 다시 흘러버립니다. 如果超过了就再留下来。 이해가 됩니까? 了解吗？ 都是同行，我是不了解。 자, 이게 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클로즈업해봐. 再放大再看一下。 어때 꽃 같습니까? 像不像花？ 아, 谢谢谢谢。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이게 분명히 아내가 아 되게 그 일반 인터넷에서 보면은 저한테 이런 항의가 왔어요. 이게 페인트 아 에나멜 페인트다. 유약이 아니다. 그런 항의가 왔었습니다. 那个有的那个一些那个 Facebook 当中有一个人那个提问，哎，这个表面上为什么中间这个是没涂成药啊？这是失败的。 양심을 속이지 마라. 不要那个骗人。 근데 저는 반대로 그 감사했어요. 他是觉得，却非常感谢他。 그 이유가 일반인들 볼 때는 이게 분명히 그렸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但因为那个一般人觉得这是画画的，这么想的话，他觉得成功了。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그 어떤 성공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他觉得一般人看不到他的那个秘诀，但是他就是觉得成功了。 이걸 이제 완으로 다시 이제 사진을 봤으면 이렇게 보여요. 在那个茶碗整个形状。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제게 가장 색감이 그 선호하는 작품은 코발트하고 블루, 블루하고 레드. 他是他自己也最喜欢的这个色泽，色彩，色泽是古色，就是蓝色。 이런 경우는 红色。 사람 코발트적이고 진짜 CUO 진사.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결론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그 덤벙 기법 우리 한국의 덤벙 기법을 위주로 했다 먼저 그 이야기하고. 这个是让那个总的来说呢那个这个基本是开发文基本是 지면에 응용 한국의 지금 덤벙 기법. 그다음에 유약을 한번에 불을 다중 소상을 했다. 불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예, 몇 번 불을 뗐다. 하여내가 두次 소성, 불을 1次, 2次 소성, 두次, 3次, 4次. 그다음에 예, 되게 온도를 1000도씨에서도 떼기도 하고 1200도에서 떼기도 하면서 한 다섯 번 여섯 번 불을 뗀다. 然后那个它烧成的时候，烧成条件这个温度啊，那个调整，比如说1000度、1100度、1200度，那个然后自己调整，然后烧5次、6次这样。 특히 이제 이런 세라믹이 한국 세라믹 기술원에서 이거를 확 분석을 했습니다. 然后那个把这个自己的作品那个开发完作品那个委托韩国化工陶瓷技术院 检测一下. 그런데 그 안에 여기 분석을 해보니까 유약이 여러 층이 겹쳐 있더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那个分析结果发现这个里面这个又要这个有很多层多层的结构。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전승적인 관념에서 도예인들에게 그 전통에서 제 창조 이제 이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他像那个今天是最后就讲想讲的这个内容是，我们那个同行从传承那个传统的角度来出来，我们努力创新。그다음에 특히 차를 마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택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싶었다. 那他的那个反正做的是茶王嘛。 然后他周边也有很多茶，我也研究茶文化，所以挺过来帮忙反映。然后给茶人还有那个提供一个另外的这个审美价值的这种空间。 여러분이 오늘 이걸 보신 다음에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他希望那个今天那个跟那个曹老师交流以后，你们也自己。 会期盼一些新的想法. 그러면 저한테 보여주면 저도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然后以后如果有这样见面呢，就给他看你们自己的想法，他也更努力。 한국의 창의 세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个这是这个杂志是韩国最著名的一个茶文化杂志. 이번 10월달에 예 컷으로. 今年10月份的这个封面图片. 아 특히 한국에서는 광주 비엔날레라는 유명한 전시가 있습니다.
韩国有那个光州双年展非常世界也是非常重要的一个。啊，이번에특히그전라특히전라도는절강성하고자매결연이맺은데입니다.那个他的那个老家是全罗南道，全罗南道是跟浙江省也是友好省份。그전라도가올해천년이되는해입니다. 那个全罗道定到这个全罗道这个定命这个今年就是1000年。 거기에 전라도의 그 천년의 기념을 해서 조제호 작품 100점을 전시했습니다. 那这个双年的双年展的时候，他的曹老师的作品 100件。 4개월 동안. 4개월 시간 展示。 그 의미가 있는 게. 아, 정도 천년 전에 이런 다원의 우리 역사의 흐름을 봐서 현대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선정됐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就是定都1000年，1000年前就是这个应该是魔朝的时代了，这些茶碗出来的，就是这茶的那个工作的照片。 저는 물레를 상영하는데 외국 작가들한테 워크샵 많이 합니다. 这个是怎么做型？经常这个向国外那个作家跟他们交流。 네, 여러분이 물레를 돌릴 때는 상영을 한 다음에 건조해서 구불 갖고 조각을 해가지고 좀 며칠이 이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应该是一般来说，那个做型干燥在那个涂药需要好几天。 근데 저는 우리 한국의 전통 옮기 기법이 있습니다. 他是专门这个采用韩国的一种那个怎么说那个，翁，翁吉翁气，翁就是钢，做这个就是钢的这种那个技法。그래서这个直接采用这个技法。그 전통 기법과 현대 기법을 좀 믹스를 했습니다. 然后那个他是传统技法跟现代技法那个结合。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과정은 20분 남았습니다. 他这从这个到底这花20分钟。 여기서 안에 문양은 여러분들 볼 때는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안에 문양이 보입니까? 这个表面上有那个纹样。 그래서 워크숍에 저는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잡습니다. 然后那个他是一旦那个邀请一些专家。 在他们的面前展示这个工作，他们就是非常惊讶。 예, 세계 워크숍에서 이디오피아 작가들하고 만났습니다. 上次那个世界这个交流会当中碰到，不叫中文怎么？伊迪奥比亚，伊迪奥比亚，伊迪奥比亚，伊迪奥比亚是他们传统这个技法是那个一个。 그런데 이 내 작품을 보고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카나타도 공조이고 아야 너무나 짜워. 그 이유는 문양 이렇게 말부터 문양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실 因为这表面上已经 20분钟 시간的 已经有纹样。 제가 이렇게 워크숍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然后那个完全是那个他的眼前展示。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 이제는 새로운 작업으로 많이 나가면 결과적으로 자기에 대한 브랜드가 높아진다. 네, 사실 이종 거의 저것이 다 자기 독창의 저런 공조라고. 20분 전에 이제 做出来了. 또 이번에 오기 전에 11월 29일까지 또 한국의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것은 지난 저 11월 20일부터 29일 国立亚洲文化展堂，담당해서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招待展。 안에는 말차, 차. 里面怎么？茶碗。 자, 지금까지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맞춰 이제 이전에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가 해서 말씀드릴게요. 除了开花纹之外，那个他大概简单介绍一下他以前。 조각인데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觉得这是什么呀？怎么样？这个？어떻게 했을까요? 这个纹样怎么造出来？ 이야기해주세요. 有没有
인. 어떻게? 찍어낸 거. 찍어낸 거? 아니, 이놈은. 그런데 이놈을 찍으면 저지 이렇게 형체가 흐트러져 버리는데. 这样这么浓这个会这鲜明的那个硬化的话会有变形的 모르겠어요? 자, 이야기 해드릴게. 那我告诉你们 아, 물레 상영을 한 다음에 就做完以后 제가 그 처음에 종이를 직접 잘라가지고 붙여서 화장품을 발라봤어요. 他是一开始从纸巾这种 종이 이렇게 두꺼운 종이가. 네. 그런데 화장대를 빼버리니까 두께가 보였어요. 它是一开始那个比较厚一点的纸，然后贴上，然后上面涂一下化妆品。 그런데 이제 아 이제 점토를 조금씩 조금씩 두껍게 이제 좀 두꺼운 하드보드지나 이런 것을 잘라서 붙였어요. 然后那个慢慢就更厚一点的纸的贴上。 그다음 흙물을 몇 번 발랐어요. 然后那个这个化妆土液。 涂几次 띵동마? 没有。我是那个띵동马。我是那个。嗯。嗯。啊，好好好。刷的那个厚度。嗯，두께두께 그래서 나중에 네 바늘로 종이를 띄어냈어요然后他那后来一个针子来那个挖出来。嗯，这个纸。OK。就拔出来。懂吗？띵동띵동마。嗯。 이 작품은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这个作品其实韩国还是比较著名的作品。 아, 전라남도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종합대상을. 这是张扬自己啊，开玩笑。全罗南到那个艺术那个后宫艺术大奖的作品。 한 50년 뒤에 그래도 아직 도자기로서는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那个50年期间，那个真的没有一次。 用陶瓷作品得过这个大奖。 자, 이제는 또 하나 비법이 또 있어요. 另外的技法给你介绍。 조금 전에 했던 기법에서 띄어냈잖아요. 刚才那个纸那个挖出来了吗？ 이제 화장품을 또 다시 바릅니다. 再加上土化妆土。 건조한 다음에 다시 그려냅니다. 干燥以后再那个挖出来。 조금 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比刚才这个更难。 대형 작업이기 때문에 쓰러져 버립니다. 其实因为这个作品比较大，所以基本上做完就晕倒了。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작품 전체에서 전체 빈틈 없이 합니다. 他是他的性格本身就是非常细致细心。 그리고 스토리텔링 정확히 만들어야 됩니다. 然后他是基本上那个一定要做一个新鲜的故事。 이 작품이 1미터가 넘습니다. 성형 1미터. 这个作品是高度1米多。 자, 저는 여러분들 이게 아이들 이 생각과 이게 전부 다 해서 만들어내는. 但是이게按照自己的新的启发点来做出来的作品。 이 작품 한 점은 만드는데 한 달 걸렸어요. 做一个作品要花了一个月时间。 여섯 점을 만들었어요. 那个他做了六件。 그런데 한 점 나왔어요. 六件当中烧出来的是一个。 자, 제가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再讲你们一个。 우리 다이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아주 섬세히 해라. 네, 다이 老师肯定知道，因为他觉得一开始是应该是做的非常细心的。 천천히 천천히. 慢慢来。 그러나 조금씩 세월이 갈수록 작품이 빨라져야 된다. 但是那个一开始比较慢慢细心，但是过一段时间，加快，让速度越来越快的。 그건 정말 어렵다. 这个是非常重要而且很难。 그 이유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但是这个是因为这样做是，基金没有这种意志或者心智是做不到的。 나는 그것을 배웠어요. 他是体会了这个。 누구한테 배웠냐면 제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跟谁学呢？跟他的爸。 제 아버님, 제 아버님 유명한 서예가셔요. 他父亲是很著名的书法家。 저희 집은 모든 사람 예술가 가족이에요. 他们家人都是艺术家。 예, 육남매인데 다 나름대로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他有那个，他有六个兄弟姊妹。 그런데
아골 네 글씨를 쓰시는데 비백을 파임 붓으로 한 바퀴 순간에 내리는 비백이 있어요. 사람 인자 상태로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탑바가 내가 시 순간도 저 타카도 이거 지금 내가 시 런지도 저 이게 就是 시의 그 순간의 힘은 절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서예한 사람하고 대가의 서예가의 힘은 정말 달랐어요.然后那个他看到这个爸爸这个画这个人人这个这个写的这这个的时候力量啊他妈的这么这么厉害。 여러분이 다이 교수님의 작품 흉내를 내더라도 거기 절대 그 근접할 수 없어요. 他觉得你们一直跟着戴老师学，但是打不过他爸爸的这个。这个是需要时间，需要年份的。听懂吗？哈哈哈哈哈！需要修养，修养，这个要。杭州也 유명한 시인 소동포라고 있죠? 소동파가 책을 적벽부를 썼는데 이렇게 아주 그 빠른 시간에 글을 썼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친구들이 와서 소동파 보고 와 이거 어떻게 썼냐고 물어봤어요. 那个他，然后他写完这个纸币布以后，那个很多朋友过来，哎呀，你这个怎么写出来呀？这么厉害！可是，哎，这个就是就写嘛。啊，可是啊，但是，苏东坡的壁画的那个墙上的一个小的空间，数万的帕子，里面有那么多已经失败的废纸，他是看到了。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나온 것까지는 앞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他是那个在能做出来这个这种作品，就不是一天两天的这种事情。 여기까지는 많은 작품과 반복과 반복이 있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但是经历过很多次失败，重复。 저는 한국에서는 30년 전 이전에는 조형을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전에 한국의 陶艺界啊，30年前呢， 不做这个造型是不行的。 저는 조형이 뭔지도 몰랐어요. 造型, 雕塑啊, 这个一开始他就不懂这个。 그런데 조형 공부를 하게 됐어요.但没办法，他要学造型。 그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这个是初期的自己的 作品. 핸드픽 손으로 긁었어요. 这是那个手手抓的手手手那个画.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은 내 개인 작가의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내 개인적인 그 환경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他那个刚开始这个做陶艺的时候，自己个人这个有很多困难。 그래서 작품 긁었어요. 아, 타치지 전에 만성이 끝났어요. 저는 작품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他是想做一个自然的表达. 그래서 저는 작품을 소파기를 했어요. 덩어리 작업을 한 다음에 속을 판 소파기. 他有时候那个做形以后，这里面那个挖里挖这个里面挖。 이것도 덮고 이렇게 긁었어요. 他也是手手抓的. 자, 이 작품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这个他觉得比较自然的. 뭐 조각 같기도 하고. 好像有点像雕塑的.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큰 작업은 절대 세워서 할 수가 없어요. 那你们肯定知道那个大的作品呢，不能那个把它这个直起来做. 그래서 저는 竖起来做. 엎었어요, 누웠어요. 应该是得握起来这个。 여러분 두부 아시죠? 두부. 你们知道豆腐啊？ 어, 잘랐어요. 豆腐 切切。 이렇게. 어, 豆腐 切요. 어, 오케이. 그리고 두부 가지를 붙였어요. 然后那个拿出来了。 听懂吗？那两个切上。 오케이 오케이. 切上。 자연스럽게.
技能, 기초 技能. 이 이미지는 형상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철 이렇게 스프링 이렇게 철철로 한 다음에 손으로 핸드폰 핸디 핸드밍드. 예. 이미지가 약간 말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신경전 수준이 좀 像마. 자, 이 높이 여기도 상당히 숲이 높습니다. 높이가 1m가 넘습니다. 저거 좀 이제 이미 또 강. 이것도 무여서 작업을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지금 이까지는 오버치나요. 운동하고 잘 수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점토의 그 견디는 내화성이 있죠. 내화성. 사실은 관제에서 내는 인투도 내가 이 좀 내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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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중에 유약을 스프레이로 플레이트를 스프레이. 나는 다 요약을 좀 판다. 판다. 재미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다 요즘 매 있어. 아, 제가 정말 좀 그 공식 그래서 북 뒤쪽을 북 뒤쪽을 딱 들어서 然后 내가 다 매 있어. 아, 무려. 나도 봐. 내가 나출라 저기 이거 비 마오비. 마오비도 허비. 무슨 유약이에요. 허비 잡아. 근데 이게 문양이 됐어요. 뒤질 변천 문양, 뜨는 문양. 자, 이 작품도 우리의 전통 그 유나문 기법을 썼습니다. 뜻은 응용 저거 한국 전통적 인화. 인화. 인화 저거. 이거 떡살 아니 떡살 아시는 거. 근데 이제 你们 知不知道 那个 좀 年糕 做 年糕的 硬的 这种 한 다음 마지막에 这个最好就是拿出来这个木头打，然后，对，약간그이미지형상이좀나타났던것같아요然后他觉得哎呀，依然看到，哎，好像有某个模样。哦，이 작업도 큰 덩어리를 한 다음에 수납을 점수를。네，这个是一次做这个一个比较大的一块这个粘土，然后最后。그래서아까처음에만들때마자한달에한작품 한 달에 한 작품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10분이면 만들어요. 아, 그 아까 전에 이거 요도 좀 이제 약화유예, 난 저거 좀 10분 재수다. 그러나 10분이라는 것은 생각과 작가의 생각이 첫 함축돼 있어야 돼요. 나 10분 시간은 내가 10분 전에 완성도와 그러니까 기첸 충분 생각, 지지어 지지의 형상. 그래서 글사회가의 대가의 한 획과 일반인들 쓰는 한 획은 그래서 体会到这个书法大师跟一般人那个写字是不一样的。 여기는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 작업 스프링이 스프링을 잡고 다 올린 다음에 손으로 내렸어요. 손으로 이렇게 행동화 스프링 스프링 손 아 아니야 충돌하겠어 말 거야 스프링 스프링 여러분 그 책 사가지고 올리는 기분. 네, 看到是不是那个那个复印去那个复印店打印店。 위로 또 이렇게. 这个纸这个纸。 공전파. 이런 卡. 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목이. 这是向更高的空间. 저는 작품 여러분한테 작품은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서 크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他认为作品是应该同样的大小，但是人家看起来还是比较大的这种感觉。자 이제 그 조금 여러분 그 나무 같기도 하고. 这是看着是不是有点树枝树。 근데 기법은 우리 전통요 유나무. 这是应用的那个技法是那个硬化。 어째 꽃 같아요? 아니 나무 같아요? 像不像这个像花还是像树？ 자, 이제 이거 나무 같은데 조금 위약으로 이렇게 달렸어요. 这个是那个像树啊，然后它是加一点这个釉。
用样效果。 아까 피카사를 한번 마지막에 저 앞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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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사랑하는 공동체 리지라는 리지. 요이거 어떻게 怎么 说, 那个 양도 수 연시起来的. 어? 연? 연리수. 연리수. 제목이 연리수. 这是这个作品名是连理书 떨어질 수가 없어요. 不能离开，不能分开。 자, 이것도 진사요. 이거 아까 꽃 같은데, 아, 소나무 같잖아요. 这是像这个松树吧。 자, 이것은 우리 편백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这是一种那个偏柏树那种效果。 아주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对对对，比较自然。 이 이미지도 갑자기 이렇게 병을 해가지고 손으로 말하자니 약간 그 어떤 형상의 이미지가 나타나가지고他那个有一个先做这个也是粘土这么大然后自己哇是一个挖后来看到看看看到中有的模样然后烧出来了污染性的자 이제 여러분도 그 특히 LED나 등 같은 거 하시잖아요. 우리 전통 옹기 이제 제작으로 해서 등을 한번 만들어这是那个他自己试试看这个 采用韩国传统这个瓮器的技法。 근데 우리 그 옹기는 이렇게 있지만 이걸 이렇게 아이디어 기능성을 바꿔봤어요. 내가 옹기这个做出来一个灯，这个是灯。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작업은 어떤 거냐면 한 덩어리예요.这是一个泥土大块。 그래서 이 철사 하나 가지고 순간의 힘으로 전체를 썰어요. 拿一个铁丝，让自己一下子那个切，数把，数把玻璃就炸了。然后那个，然后把这个西瓜不是裂开吗？用力的打开吗？打开一下也打开，拉开的，힘이있게보여요这就是很有力量的感觉。자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제가 다완으로 가요. 经历了这么多的过程以后，他开始制作这个茶碗，进入茶碗的世界。 처음부터 제가 다완만 한 게 아니에요. 他一开始不是只做茶碗。 근데 왜 다완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那后来为什么主要做茶碗？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문화적인 가치가 뭘까 저는 고민했어요. 他是思考这个中韩日三国人共同的这种文化价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하나를 잡자라고 했습니다. 或者那个他自己觉得，到了这个时间，他要定一个方向。 그게 다완이었어요. 他是最后那个定下来这个茶碗。 그래서 제가 예, 중국과 인연을 맺는 것도 이 다완 때문에 맺었어요. 다른 그 근 중국 재윤의 예시 인위 차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맺는 것도 이런 다완 때문에 맺었어요. 진전의 끈님은 뭔가 자료 분명 예시 인위 차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보다 잘한 게 뭐냐면 실패를 많이 하고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他是那可以说他比你们稍微优秀的一个点是什么呢？他是经历过更多的失败，然后失败以后没有放弃。 여기 천목이요. 이게 굉장. 这是黑釉。 그런데 절대 이 방법이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但是只做这个黑釉方式的话，不会做出来这个效果。참 힘이 있어요. 他觉得很有力量。 제 방에 우리 아버님이 쓰신 글이 하나 있어요. 他这个他挂在他的工作室的这个他爸爸的作品。 한국말 옥불탁 불성기. 这是玉不琢不成器。 제 앞에 글이 돼 있어요. 他的旁边挂着这个天天看。 옥을 쫓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玉石那个不琢那就不能做成器。 여러분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야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워크샵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今天那个这么短时间，那个本来更有更多时间的话，我跟你们简单展示一下就行了。 그러나 오늘 다이 교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했고 저도
한국의 하나의 교회가로서 여러분하고 인연을 맺는 것을 참나로 반갑게 생각해요.因为在这那个给我这么好的机会，这样的机会，那个向戴老师感谢。 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한두 분만 받을게요. 혹시 有问题吗? 有没有问题？问一下。有没有问题？ 아, 저는 어떤 기법으로 만나? 아, 저 아까 저 이야기했는데 덩어리 작업 있잖아요. 이쪽에 좋아. 아, 진짜요? 오케이. 이 작품이 그 점토를 이렇게 덩어리를 만드세요. 지금 저 이거 딱발 년토. 눈사람 그 눈사람으로 이어. 이거 쉐는 看不到的这种，雪人，雪人的那么大块这个泥土，先做这个泥土，当然。자 한 다음에 칼을 쳤어. 然后那个细细的这个铁丝。铁丝。铁丝。자 순간에. 셀프. 오케이. 그다음 이렇게 쓴 다음에 안에. 소파이그소소그때흙을나그걸좀어다소파이어나하고이제제하는리면는이도와주라이왜깐짜오太厚了干燥不好里面空的里面空的所以说你给잘라잘라가지고제중요한것은이것을수술이거잘라서했는데절대이걸나타내면안돼그러니까이게잘랐다수술을했다그렇게느낌이 들면 안 돼. 那就稍微那个，虚一下，但是不能给人家这种感觉不行。그래서 작품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하는 것이. 他觉得应该是好的作品是让人家，哎呀，这个作品怎么做出来呀？哎呀，好奇怪，应该那个产生这种疑问才对。他觉得。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소통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他觉得今天跟你们那个沟通不错吧？또 우리. 우리 저 찬미나 우리 한국 학생도 와서 이렇게 훑어보고 저는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서로 이렇게 마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 한국 유학생들이 찬미 交流一下那个看到他们这么认真的那个学习，会非常高兴。所以今天他的他讲的内容有没有帮助？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중국 미술 학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인터넷을 다시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중국 미술 학원의 이렇게 경쟁률이 저는 처음에 4.8 된 줄 알았는데 他那个高考的时候竞争力，他是一开始的4.多比1，就是一个乘以2.5。那后来发现这个不是4点，4000多，真的？靠美元，竞争力，那么高吗？70比1。 70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제가 팜플렛 아까 있죠. 여기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몰라서 한국에서 제가 원래 이게 절강성에서 전시를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준비를 다 지지는 지령. 제가 자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혹시 그 아시는 장도장 성립원장 아시나요?
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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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